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개인 레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영상과 똑같이 여기다가 조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레슨 장점으로는 우선은 한두 명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한 학생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기 성장에 있어 완전 나이스한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그 선생님의 연기 마인드, 삶의 마인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기타 등등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요런 기타 등등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연기만 배우고 실력 키우고 싶은 분들 또는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개인 레슨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마다 또 전에 말했듯이 스타일이 다 틀리듯이 뭐 공연 쪽에 관련된 사람도 있을 거고 매체 쪽에 관련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수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의 단점으로는 우선은 금액이에요. 이게 개인 레슨이다 보니까 금액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금액이 비싸서 좋다거나 싸다고 나쁘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복불복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런 양치기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대화를 해보거나 가능하다 그러면 청강을 해보면서 뭐 느껴보세요. 그러면 뭔가 느낌 올거 아니에요? 그냥 싸한 느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싸한 느낌 있으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수업이 변동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개인 레슨 하시는 선생님이 만약 현역 배우이다 싶으면은 이런 수업 변동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업이 티칭이 아니잖아요. 연기잖아요. 연기자 또는 배우. 그러니까 현장 나가는 게 주업이라서 뭐 변동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기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특기가 있다고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없을 경우도 있어요. 요런 게뭐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대략 개 레슨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하자! 하자! 하자!